네, 자, 지난 5월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파기를 선언한 이후에 1차 제재를 가했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각으로 2시쯤부터 2차 제재를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효과가 치솟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다행히 예외국으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향후 6개월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어서 우려감이 좀더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이란 2차 제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가도 바짝 긴장하고 있을 텐데 월가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오늘 그 증시 모습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죠. 대체로 보면 중간 선거는 증시에 많은 사람이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증시는 대체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책 변화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오늘 그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공화당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서 장마판에는 나스닥의 낙폭도 많이 줄이고 사실 나스닥의 그 재료는 아까 우리 글로벌 금융센터의 그 장본부장께서 전해 주셨습니다는 이분이 이전에 그 뉴욕 증시 하는 분보다는 아주 상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그 개인적 평가입니다. 하시는데요. 사실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트럼프 입장에선 반독점법 제재 이 문제는 아주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물론 다우라든가 S&P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에는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좀 좋은 쪽으로 결과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네,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자, 일단 미국의 이란을 향한 2차 제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그 이렇게 이란의 제재와 관련해서 윤캐스터가 할때이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윗쪽으로 확 젤치는 모습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 눈이 이렇게 아주 네, 인상이 갔을 맞습니다. 겁니다. 지금 그 중간 선거를 하지만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이게 서로 맞대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정도로 선거에서 이게 마찰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왜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지우개에 나섰었거든요. 근데 대내적인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 그다음에 도드 플랭크법 이거는 많이 좀 오바마의 그 이렇게 전직 그 이렇게 대통령의 취했던 입장을 좀 반영해서 많이 그 수정된 간 형태거든요. 근데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이렇게 치적이라고 평가하는 이란의 핵협정 타결 문제, 그리고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완전히 벗어나 엎어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대통령이 열을 받아서 보통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좀 평온하고 정직하고 굉장히 아주 냉철한 이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는 의외로 그 대통령직을 하실 때보다 이번에 선거 유세할 때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평온한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화가 났을까? 경험에서 2년 후에 치러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연임 규정이 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 하는 그렇군요. 이런 쪽의 시각도 이렇게 이번에 선거 유세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 선거 유세를 볼 때는 그렇게 폴리네코라든가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상해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만큼 열을 받은 데에는 이 이란 문제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의 오바마 지우개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이란의 문제였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이란의 핵협정 타결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선 모순이다. 모순이다 보니까 직접 행동을 나섰죠. 그래서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 관련해서는 나토 비판, no action, talk only 같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는 이 문제만큼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아주 구체적으로 옮기고 당초 예상보다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반발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그동안 그 이란 쪽의 그 시아파와 오바마 대통령 간의 연계가 있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반대에 해당되는 스니파의 맹지인 사우디를 사실 그 작년 6월 달에 반면하면서
각종 그 중동 정세가 많은 이렇게 변했죠. 왕자난서부터 최근에 이렇게 이란의 사우디의 임질 사건, 이 사건까지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동 정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묵은 그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초래했던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해묵 없다 하면 이 문제는 사실 정리하는 각도에서 이란의 핵협정을 타결시키고 경제 위축을 풀렸던 이 문제인데요. 요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속대로 올해 5월 달에 이란의 핵협정을 파기하고 1차 제재는 잘 모르실 겁니다. 시청자분께서. 그래서 예고 조치로서 지난 그 8월 달에 1차 제재 조치에서 이번이 본 조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2차 조치, 어제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미국 시간으로 동부의 그 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서머타임이 시작되니까 14시간 차이가 나서 2시에 사실 2차 제재 시작돼서 지금 첫날의 움직임보다는 네. 이거는 제재 문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첫날에 오늘 그 원유시장에서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경중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에서 어떤 그 결과가 도출할 것인가 많은 이런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중간평가 성과이기 때문에 증시라든가 경제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많은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복원된 이란의 경제지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앞으로 경제 제재가 복원된 이후에 국제 그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유가 움직임 이런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국제사회에 이렇게 관심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 역삼동의 테헤란으로 네. 이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에서 네. 관계가 급진전되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에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테헤란로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역 가면 서울에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이제 표현돼 공교롭게 그때 이 시점서부터 이란이 미 대사관 인질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이란의 그 미 대사관 인질 억제 사건에 대한 어떤 보복 차원에서 쌍무적인 차원에서 이란이 이렇게 보복 조치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 조치에 이렇게 제재 조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란이 그 위에 핵 개발을 했거든요. 이 사태는 북한과 관련돼서 아주 유사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조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 개발을 하다 보니까 쌍무적 차원에서 다자 채널을 간 거죠. 유엔 다자 채널을 갔던 거죠. 다자 채널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핵 개발 억제, 핵 개발 억제 이쪽으로 갔던 거고 다른 앞에서는 경제 제조체에서 실효성을, 핵 개발에 갔던 실효성을 갖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이러던 과정에서 사실상 뭐냐, 중동 정세가 상당히 꼬이고 네. 그리고 이란이 그 경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2013년에 로하니 신정부가 되는 과정에서 백기를 든 상태였었거든요. 경제를 풀어야 된다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사실 이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문제고 또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 문제를 좀 잠재운다는 차례에서는 중동 정세의 그 주도권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순위파보다는 시아파가 이렇게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중동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그 사우디보다는 이란 쪽으로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전부 이렇게 도외시하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오바마 지우기 차원에서 본래 모습대로 자, 이 사우디로 그 복원시키면서 중동 정세가 그 복잡하게 전개되고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란이 사실 러시아와 경우에 따라서 중국의 손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중동에서 신냉전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한편으로 무역 마찰이 전개되고 러시아에 대해서 최근에 핵협정 이렇게 파기 문제가 해서 네, 국제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됐죠. 네. 그런 문제와 함께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의 제재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그 제지를 해서 한편으로서는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중동 개입을 좀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 구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2차 경제 제재치 실질적으로 이란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복원되는 이란의 경제 제재가 이전 조치들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예, 단순히 제재 조치에서 뭐 700개가 이렇게 날렸다 날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전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떤 점에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한 것 중에 딱 두 가지 정도가 우리 경제라든 우리 증시 입장에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또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남북 문제 관련해서 유엔의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돼서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1979년 이후로 쌍무적 차원에서 또 90년대 이후에 다자 차원에서 이란의 경제 조치에 갔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예상했던 만큼 이렇게 나타나지 않던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 그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 그래서 이란만 제재에 초점을 맞췄지 이란과 거래하는 제3자 국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에 대한 이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가 정리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에 대해서 지킨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와의 이렇게 원유 수출이라든가 밀 수출이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금융거래를 하다 보니까 종전의 그 제재 조치가 굉장히 효과가 반감됐다. 그래서 이번 조치의 내용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아주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가 저 이렇게 제기되는 이런 집중에서는 어떻게 한국의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아마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협조를 상당히 강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협조가 이렇게 필요하거나 또 협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시적 예외를 뒀다. 한시적 예외를 뭐냐? 6개월 정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통 원유의 그 계약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거든요. 6개월 정도니까 180일 정도니까 180일 한 번은 좀 한시적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한국이 예외적으로 풀어줬으니까 이번에 괜찮다 하더라도 6개월에는 다시 갱신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업들의 입장에서 수출 재개한다는 측면에서는 한시적 입장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6개월 후에 다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 개입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받은 것은 좋긴 하지만 네. 그러나 여전히 이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와 협조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런 협정 이후에 사실 터키에 대해서 밀수출이 많다 보니까 터키에 협조를 했는데 에르도안 그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접근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터키가 금융위기에 발생하는 과정에서 결국 에르도안이 항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 엊그제까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미쳤다 하는데요. 이번에 예외국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협조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가 강화했다. 그다음에 트럼프와 협조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그 협조를 한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 국가를 선정한다. 그만큼 협상적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상 보면.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고사하는 과정에서 이란을 고사시키는 과정에서 이란이 미국 내 편입되도록 하는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사실 그 이란에 대해서 원유 제재, 경제 제재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좀 복원이 되면서 국제 유가 향방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 이렇게 돼서 일단은 8개국에 대해서 이란의 수입이 많은 8개국 예외적인 조치가 있지만 이건 좋아서 예외국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네. 중국과 이렇게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키를 갖고 있으면 또 한국과 관련해서 키를 갖고 있으면 이 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있긴 하지만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협상의 고리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예외 국가를 설정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들어간 거고 터키도 협조했으니까 터키도 들어간 거고 이탈리아 문제에서 지금 오성동맹에 대한 이런 유럽의 정세를 제기해서는 독일의 그 카리스마적인
이런 입장이 많이 그 메르켈 정부가 메르켈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이탈리아 문제에 대해서 유럽 정세의 키를 갖고 와서는 그 문제에서 이렇게 협상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예외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중동의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예외국을 설정했지만 원유 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한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정도 수출은 못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란과 오펙과들이 대안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근데 네. 이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전략 원유 비축분을 이렇게 푼다 하는 그래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미국이 좀 이렇게 원유 공급을 이렇게 늘리면 국제국가 안정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의지를 그 거부했죠. 그런 상태에서 체결해 보면 이 오펙과들의 생산 능력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미국의 중동 정세에 대한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또 이란의 그 원유 수출 통제와 관계없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피크스 열이가 아주 급부상하는 상태고요. 이런 그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 네, 하는 이런 쪽의 예상들이 엊그제까지 나왔다. 지금 그 서부타이어 사충률 같은 배럴당 62달러대 선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네. 일단 이런 요인 때문에 최근에 국제유가 100달러 나오지 않겠느냐. 슈퍼 스파이크 그리고 원유와 같은 ETF 상품들이 국내 증권사들이 사실 그 고객들한테 많이 파는 이러한 그 상황이 열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갈수록 유가의 변동성이 점점 심해져 가는데요. 말씀해 주신 정점론 그리고 슈퍼 스파이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까? 요즘 네. 원유 시장을 볼 때 많이 네. 나오죠. 뭐 배거데이션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에서 피크 수요리 슈퍼 스파이크 얘기를 하는데요. 일전 한번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이 피크 수요리 같은 경우에는 원유뿐만 아니라 부전자원, 천연자원 이런 것이 대부분 다 매장량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가성비가 높은 것, 노천 유전 캐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성비가 이렇게 낮은 것 이런 쪽으로 심해 유전을 가면 사실 매장량 한계가 돼 있으니까 캐는 걸 거의 이게 끝까지 가면 그 위서부터는 뭐냐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장량 대비해서 정점을 딱 했으니까 원유 공급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나온 것으로 프로덕션 크리프 현상이 발생한다. 생산 절벽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생산 기술이 증가되고 대체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원전, 특히 원전 문제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로서 이렇게 하는 과학대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이 오히려 좀 증대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 원유 생산에서 보면 우리 것처럼 국가에서 원유의 자급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원유에 의존하다가 이 프로덕션 크로프에서 쫙 해서 원유가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치밀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여기에 원전이라든가 자연환경 차원 뭐 이런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는 원전에 대해서 그동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입장에서 왜냐 원유 작업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측면에서는 원전이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원전을 이렇게 철회하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때선 이런 것이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러면 자 이 태양광 에너지 이쪽으로 많이 개발하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차를 타고 지방 강의하다 보면 전부 뭐냐 태양광 가발에서 자연보호 전부 훼손시켜가지고 큰 좋은 나무들 전부 이렇게 훼손시키는데요. 그게 과연 원전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 문제냐 아니면 태양광에서 자연하게 파괴 문제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볼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세계적 시설은 이 프로덕션 크리프 현상을 대비해서 원전 개발 쪽에 이렇게 개발 쪽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렇다. 자연환경 보호가 강한 국가일수록 그렇다. 그런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체 에너지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이 피크 수요리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부전자원은 피크 수요리는 어쩔 수 없다 한계를 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이렇게 그 다시 한번 2014년 상반기 이전에 100달러 시대에 해당되는 슈퍼 스파이크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 슈퍼 스파이크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배구 시리즈가 지금 겨울철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프로 배구 시대가 열리죠. 그 진행자께서는 좀 남자 그 배구 선수 중에서 가장 스파이크가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소속 기관이 현대 캐피탈일 겁니다. 네. 거기에 문성원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얼굴도 잘생기고 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스파이크를 때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스파이크 강도가 굉장히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거기에 네. 빗대서
국제유가 100달러 이상 시대가 전개되는 것을 보통 뭐 국제유가의 슈퍼 스파이크 시대다 그랬습니다. 네. 그것이 2014년 상반기 이전까지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여기에 11월 달 접어들으니까 세계 원유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북방의 원유 성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란의 제재 문제는 지금의 유가 문제에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이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중동 정세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워낙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1970년대 나왔던 오일 쇼크가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트럼프의 오바마 지휘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이란의 핵협정 파괴 문제이 나오고서부터 계속해서 제3차 오일 쇼크 문제, 러시아의 모라톰 사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문제는 1970년대 정세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방송을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도 이제 출발했긴 했지만 뒤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막을 보고 요 부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바마 지휘에 나온 측면에서 작년부터 중동 정세 1970년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들 아실 겁니다. 사우디 벨트, 벨트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디 벨트는 이란이 미국이 사우디에 방문하고서부터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도 이렇게 벨트가 형성되고, 초성달 벨트, 이란 벨트라는 것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러시아. 그래서 한쪽은 사우디는 수니파. 그 다음에 초성달 벨트,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970년대 구도와 비슷하게 그래서 제3차 월쇽, 1973년 제1차 월쇽, 그 다음 1979년 제2차 월쇽, 그리고 1998년 러시아 몰라톤 사건, 이런 게 이제 동시에 나오는데요. 이 눈이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OPEC가 세계 원유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우려가 가셔야 될 때는, 근데 1970년대, 1980년대 제1차, 2차 월쇽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 원유 시장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 마켓 쉐어가 한때는 70% 가져가고 OPEC과들의 카르텔, 시장의 카르텔이 굉장히 크게 잘 작동했다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 금융위기에는 세계 원유 시장에서 비OPEC이 차지하는, 주로 미국이 되겠는데요,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이 한때 70% 했다는 MS 마켓 쉐어가 지금 40% 떨어진 상태고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결속이 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의 그 국익우선의 보호주의 때문에 각국들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카르텔이 잘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란 제재 문제에서 하루에 한 100달러 정도 원유 수출이 지금 줄어들 때는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런 기조적 요인과 함께 국제유가가 100달러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런 가능성이 적다. 연초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작년에 국제유가가 서부 대학 사중률을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에서 지금 올해에는 한 단계만 높은, 그래서 국제유가가 한 60달러대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중으로는 한때는 70달러 넘은 적이 있지만 지금 네. 국제유가가 아마 박 PD께서 국제유가 오늘 그 떨어지 오늘 그 이렇게 국제유가의 그래프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63달러에서 연초에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60달러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3차 올쇼크이라든가 러시아 모라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보는,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아주 일부 증권사가 1500까지 떨어지는 이런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이번에 전개되지 않는다 하는 모습도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네. 쪽으로 예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현 시점에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세계 증시 또 우리 증시에도 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겠죠? 이 점이 네. 한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려는 없다보다는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학술적으로 이렇게 어느 단계 성장률이 얼마큼 떨어지고 물가가 얼마큼 올라가느냐 이 점이 정의된 건 아닙니다. 그런 조짐이 되면 이런 그 투자하는 쪽의 선제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 단순히 보이는데 가능성이 적다고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대해서 조짐이 나타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지금 국제유가가 이렇게 이란의 원유 제재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렇게 세경제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돈을 많이 푸른 상태에서 세경기가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죠. 세경기의 정점을 지난 상태에서 그동안 돈 푼 문제가 또 물가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경기의 정점을 지났으니까 성장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OECD가 내년도 성장률은 떨어진다. 이게 일제히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돈 푼 것, 유동성 문제가 물가를 좀 치밀게 하고 있죠. 뒤늦게.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물가가 목표치에 벗어나고 있고 유럽도 벗어나고 있고 한국도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타겟으로는 2%를 벗어나고 그다음에 중국도 물가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진 가운데 물가가 올라간다. 아직 정도는 약하지만 네. 그런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서 굉장히 곤혹을 치우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중국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어렵고 한국도 3분기에서부터 성장률이 떨어진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는 아직 정도가 약하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더 이렇게 진전될까 아닐까 이걸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미중 간 마찰 부분에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이렇게 27% 차지고 미국이 13% 차지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수출도 경기가 떨어지는 가운데 자 이게 미중 간 마찰은 관세 분야거든 간사 분야 그만큼 관세를 뗀다 하면 그만큼 수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문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최대 여신 미중 간 마찰 부분도 우리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게 하는 이런 쪽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더 오르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인데요. 그렇죠. 미국의 네. 금리 인상 문제는 대외적으로 자금 이탈되면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 경제 성장을 떨치게 되거든요. 떨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정책 대응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굉장히 동일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치는 남북 경협 보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코스트가 들어가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성장률 떨어뜨리고 코스트가 물가가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아니다. 학술적으로 적이된 건 없다. 이제 조짐은 나타난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미중 간 무채 만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적 측면이라든가 남북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 지금 손 놓고 있을 것이냐 하면 앞으로 더 심화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게야. 이런 국민에서 한번 저는 뭐 김동연 부총리에서 여러 가지 떨어지겠습니다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한번 시청자분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 방송에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이렇게 사실상 원유 제재에 의해서 사실 유가가 이렇게 그 제재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해서 약 8%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박근혜 전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핵협정 해결해서 그때 당시 한번 기억나십니까? 2016년 5월로 그 기억되는데요. 이 때문이야. 그래서 그거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땜질했던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란에 대해서 180일 유예를 받긴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정책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 생각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이번에 예외국으로 인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또 6개월 후에 또 갱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예외국으로 인정받은 건 다행이다.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측 노력,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이란의 핵협정 이렇게 핵협정 타결 그리고 경제제 풀리는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테헤란로와 서울로가 있을 정도로 이란에 대해서 중동과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중동 특수, 제2의 중동 특수에서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원유 결제 시스템이 되는 걸 앞서갔던 상태거든요. 이 남북 문제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이렇게 이란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박근혜 정부가 너무 앞서갔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번복시켜 보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우리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예외 조치를 받긴 했지만 상당히 다행했지만
180일 다시 이렇게 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제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더 이렇게 진전, 미중 간 마찰 이런 문제와 함께 더 남북 경제 무치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더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거운 점은 경제 성장률 떨어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두 가지 측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성장률 떨어뜨리면 성장률 떨어지는 걸 방지해서 경기 부양하려면 물가가 더 치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걸 방지해서 자 긴축으로 하면 성장이 더 떨어지겠죠. 이 정책 대응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성장률 떨어지면 소득 감소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체감 경기,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고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다른 어떤 조짐보다도 조기에 평가해야 되거든요. 조기에. 왜냐? 정책 대응이 어렵고 그다음에 뭐냐? 국민들이 아주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경제 고통 지수가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냐? 조짐일 때 빨리 해야죠. 국면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짐일 때 빨리 정책 대응을 해야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이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이렇게 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면 터키 것처럼 반발했다가 터키 것처럼 협조하면 이해국으로 설정한다. 아주 트럼프 입장에서 미나는 국가지만 아주 미운 국가지만 협조한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자 국제 기준 트럼프의 이렇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남한 정부가 이렇게 협조해야 될 때는 사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데서 큰 브레이크를 걸지 않겠습니다는 만약에 국제 기준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기준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앞서갈 때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 하는 것이 이란의 원유 제재에 대해서 그 관련된 국가에 대해서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한국의 정부가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이번에 이란의 원유 제재다. 단순히 우리가 예국으로 받았다 하는 쪽에 다양하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런 쪽에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좀 개편되는 관계에서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남북 문제 관련해서 이란의 경제 제재 조치 문제 관련해서 결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란 2차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유가 변동성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